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6강으로, 유튜브랜다, 큐베이스 6강으로, 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할 강의는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 에디팅을 할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막 저번처럼 10분, 20분, 아니, 10분이랜다. 뭐, 2, 30분씩 이렇게 절대 안갈 거니까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할 주제는 바로 음악 이어서 뭐 붙이기 이런 거예요. 이거를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노래 같은 거 혹시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믹스로 해갖고 이렇게 트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그거 하면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 오토 페이드 세팅 내지는 이제 페이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개를 꺼내 왔는데요. 예,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지금 꺼내 왔습니다. 제가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몇 초씩 몇 초씩 제가 뭐 잠깐 제가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노래가 꺼내져 있죠. 자 이거 어떻게 꺼내시는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임포트에서 당연히 꺼내 쓰시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너무 기니까 자 이것도 너무 길겠다. 자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딱 해서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세 개만 제가 연이어서 붙이는 걸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막 개판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곡들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첫 번째로 나올 곡이고, 얘가 뭐두 번째로 나올 곡이고, 얘가 뭐세 번째로 나올 곡이다.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순서대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끊기죠. 아, 물론 여기서 끊기는 거긴 하지만 자, 좀 그러나마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약간 이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제가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뭐. 이렇게 좀더 줄여가면서 이런 식도 될 수가 있겠죠. 좀더 그렇죠. 됐죠? 그럼 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막 끝맺음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알아볼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페이드 세팅을 어떻게 이제 해야 하시는지 알아볼게요. 자, 그냥 일단 페이드인 기준으로만 일단 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페이드, 자, 이거 오토 페이드 세팅 말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바로 여기 오디오 들어가셔서 여기 오픈 페이드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길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일단 여기 들어가시기 다음에가 아니고요. 자, 먼저 만약에 여러분들 페이드 세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페이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와서 안 하시면요. 아, 먼저 페이드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 위쪽 그 사각형 귀퉁이 올라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끌어다 쓰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오픈 페이드 에디터 뜨면 플리즈 셀렉트 오디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드 타임을 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에 오픈 페이드 에디터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알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1번. 그렇게 별로 된것 같지가 않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2번. 그쵸? 이거는 굉장히 좀 심하게 되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페이드 세팅도 같이 여러분들이 섞으시면은 뭔가 좀더 괜찮은 그런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좀 간지나게 좀 간지나게 우리 그 지금은 약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만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좀 간지나게 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방법 한번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